안녕하세요. 또 오선생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라이버, 뒷땅, 뽕샷 아니면 탑핑이 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려다보는 방향을 조절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최초의 어드레스 했을 때 시선이 여러분이 임팩트를 했을 때 시선이라고 생각하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너무 옆으로 쳐서 탑핑이 날 수도 있고 딱 옆으로 본다고 해놓고 칠 때는 위에서 보면서 뽕샷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정말 필드에 나갔는데 이것저것 생각할 틈이 없이 뒷땅 또는 탑핑이 계속 나는 거예요. 뭐 높게 뽕 뜨면 뒷땅일 것이고 그냥 따르르 굴러가면 탑핑이겠죠? 그걸 어떻게 당장 고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골프랩 채널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골프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의 깊은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요, 모두 멤버십 영상에 차근차근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골프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명심하셔야 돼요. 이 전편과 이 전전편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필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왼쪽 뒤꿈치에 논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똑바로 내려다보면서 옆으로 치는지 옆으로 보고 있다가 위에서 내려다 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필드에서 일단 지금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뒷땅이 난다. 뒷땅. 그거는 아무래도 스윙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공 위치를 변경시키지 말고 무조건 스탠스를 발 하나 내지 두 개까지 넓게 벌리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이만큼이나 뭐 넓게 벌리라고요? 싶은 정도로 벌리세요. 그러면 체중 이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밑으로 박히는 것보다 옆으로 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뒷땅 뽕샷 나면 바로 공 위치는 그대로 발폭만 하나, 두 개 정도, 뭐 하나도 좋지만 그래도 안 되면 두 개 정도 넓혀서 이거 너무 넓은데요? 느낌으로 공을 치면 뒷땅 바로 없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탑핑이 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탑핑인데 여기서 막 완전히 대가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따르르 굴러가는 공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스탠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넓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최대한 좁히십시오. 심지어 7번 아이언, 뭐 숏 아이언 정도만큼 좁혀도 되니까 굉장히 좁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들어왔던 스윙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스윙의 형태로 약간의 양상이 바뀝니다. 자, 정리해드립니다. 뒷땅이 많이 나면 스탠스가 좁아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뒷땅도 나고 뽕샷도 나니까 발을 넓게 벌려라. 그러면 공의 측면이 많이 보이게 될 거고 억지로 옆에서 치는 효과가 나온다. 그리고 탑핑이 많이 나는 거. 제가 말하는 탑핑은 이렇게 걷어맞는 거. 그거는 지금 스탠스가 너무 넓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좁혀서 힘을 못 쓸 것 같은 밸런스를 못 잡을 것 같은 정도로 좁혀서 샷을 하게 되면 정타율이 엄청 올라갑니다. 이건 필드에서 즉각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응급처치로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것도 좋으니까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펙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딱 골라서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옥스윙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